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오늘은 물이 들면 보라 보라 보라돌이 보라한 아이들. 화분은 이렇게 수기분에다가 공방분 멋스럽죠? 보면 볼수록 매력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아이는 마루닐이고요. 보라보라 아주 예쁘게 변한 아이. 이 아이는 헤르메스. 이 아이 진짜 얘는 보라색을 뒤집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을 되면 너무 예뻐지고 요 계절에도 이렇게 색감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요게 마루닐 안 묵었을 때, 이 아이도 안 묵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요런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묵으면 목대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목대가. 아주 목대가 끝내주죠. 꿀벅지. 그다음에 얘는 헤르메스. 아직 입장이 길죠. 얘는 입장이 짤뚱하죠. 이렇게 묵었을 때안 묵었을 때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누구냐고요? 얘가 루루란 아이인데 얘하고 너무 닮았죠. 자, 안 묵었을 때 많이 닮았죠. 얘도 보라돌이. 오늘은 이두 아이를 제가 분갈이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빠라. 또 바쁘네. 그냥 날도 더우신데 힐링하시라고 제가 되게 열심히 요즘 막두 개씩. 일단은 그리고 또요 아이도 나는 저는 왜 이걸 해놓고 해야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항상 화분을 가져오면 저는 이걸 먼저 해요. 제일 먼저 이걸 해놓고, 자, 요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마루니를 분갈이 하겠습니다. 야, 예, 끝내주죠. 이게 제가 가져왔을 당시만 해도 작년에 그때도 좀 무거워 있었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더 무거웠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생각하는 마루니는 착하다. 저는 그냥 착하다. 일단은 물을 안 주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그렇게 저한테는 어려운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깍지가, 얘도 깍지가 좀 생기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제를 좀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뭐 굳이 크게 속썩이거나 막 크게 뭐 한꺼번에 확 무너지거나 그렇게까지는 안한 아이로 알고 있거든요. 와, 뿌리 봐. 뿌리가 무슨 인삼뿌리, 산삼뿌리 같네. 오늘도 굉장히 습해요, 지금. 날이, 아우, 흙냄새 좋아. 날이 아주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등골에서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자, 오늘도 제 표현대로 집에 가고 싶다. 또 소리 하게끔 날이 덥네요. 어머, 예쁘다. 보세요. 허,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뿌리, 굵은 뿌리 저안 자를 거예요. 얘가 지금 자연군생이네요.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오늘은 제가 또 요대로, 뿌리 저 요대로 묻어줄 거예요. 저는 요 정도 화분 사이즈면은요, 요 정도 뿌린 그냥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게 예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애기가 나오고, 아, 이게 예쁘네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흙을 좀 채우고요. 요거를 좀 살려서. 이렇게, 이렇게. 아이 목대를 좀 살려주고 싶네요, 얘는. 그냥 팍 묶기보다는. 이제 목대가 너무 꿀벅지고 예쁘니까. 이렇게 살짝. 이 아이는 납작한 화분이나 이렇게 조금 낮은 화분에 심어도 멋스러워요.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 전부터 이 수기분을 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분갈이를 하면 참 예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고, 어떡해. 새끼 떨어뜨려 먹었어. 이건 제가 따로 여기다 같이 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을 얘를 주다 보면은 습도에 의해서 얘가 여름이라 썩을 수도 있어요. 뿌리도 내리기도 전에. 그래서 저는 얘를 따로 삽목판에다 그냥 꽂아주려고요. 그래서 빼놓고요. 이렇게. 우리 짝꿍이 예쁘대요. 있잖아요. 다육이는 잘 모르는데 보는 눈은 얼마나 높은지. 화분하고 있다고. 어울려? 예뻐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자, 이제 얘. 헤르메스. 이 아이가요. 저는 이 아이를 제가 한번 보고 홀딱 반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진짜 그냥 항상 지나가던 자리였는데 그냥 무심코 맨날 그냥 저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하우스 돌면서 그냥 지나가고 슬쩍 지나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약을 치고 나서 이제 애들 털어주려고 약물 털어주려고 이렇게 블로우 들고 돌아다니는데요. 포고래색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진짜 보라 하다 못해 안 해갖고 금방 젤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아이가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그 아이가 지금 시집가고 없어요. 이제는 이쁜 아이들은 좀 놔뒀다가 보여드리려고요. 시집 안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꽃대는 이렇게 빼주시고요. 꽃대는 물타고 내려가면 아이들 이걸로 인해서 많이 병이 와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도 뿌리 좋네요. 그래서 뭉치는 흙만 좀 털어주시고 그리고 잔뿌리는 하얗게 내린 게 아니니까 얘도 좀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 요것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뒤에서 오늘 제가 화분을 제가 골라놓고 화분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분도 별로 안 튀고 지금 아이도 지금 그렇게 썩 이렇게 튀는 색깔은 아닌데요. 나는 얘 미래를 아니까 두 녀석 다 이 보라돌인 걸 아니까 제가 여기다가 지금 식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화분 색깔이 확 튀지도 않으면서 이 아이하고 딱 이 아이를 받쳐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쟤는 여기다가 오늘 똑같이 마사는 중간 마사 애들을 고정을 좀 시켜줘야 되니까요. 근데 뿌리가 뭐 자른 게 없기 때문에 고정은 잘 되네요. 애들. 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또 마사를 많이 먹였대요. 자, 이렇게. 의욕이 너무 앞섰네. 이렇게 하고요. 제가 날이 더우니까 우리 고객님들 분갈이 못 하시는 분들 진짜 제 분갈이로 힐링하시라고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저는 또 고민을 해요. 아이고야 오늘은 뭘 분갈이를 해서 예쁜 걸 보여드릴까. 그리고 돌아다니기도 색깔이 예쁘게 나는 애가 없기 때문에 저도 매일매일 고민스러워요. 근데 이제 제 거 이거 분갈이 영상 보시면서 마치 내가 심은 것처럼 힐링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들 기쁨조가 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아이들 제가 분갈이한 모습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꽃대도 따고 했으니까 살균제를 위에다 살짝 뿌릴게요. 살균제는 꼭 치시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살균제는 꼭 조심하셔야 되세요. 햇빛이 너무 오늘은 날도 흐리고 해서 이렇게 하고 아이들 통풍 잘 시켜주셔야 되고요. 이제 상면, 그 다음에 옆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 어떡해. 내가 심어놓고 예쁘대. 미쳤나봐. 어머. 너무 예쁘다. 얘네들, 진짜 이거는 지금 색이 빠져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안 예쁜 거예요. 얘네들이 색을 입잖아요. 진짜 미친 보라색.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미친 보라색이 나와요. 어쩌면 그렇게 예쁜 보라색. 자, 헤르메스 같은 경우는 너 정말 이렇게 이뻐도 되니 싶을 정도로 헤르메스는 진짜 이쁜 색깔을 냅니다.
이렇게. 자, 오늘도 날 덥고 습하고 막 비가 왔다 안 왔다 오락가락 지금 정말 진짜 내가 장마야 하고 지금 그런 날씨인데요. 오늘도 제 분갈이 보시면서 힐링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